자, 7번 문제를 보시면, 7번 문제. 한계 수입 생산물, 그죠? MRPL. 예. 예, 한계. 보통 이제, 노동의 한계 수입 생산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많이 하니까. 그럼 MRP. 노동의, 그러니까 이제 요거, 이렇게 L 이렇게 써가지고. 뭐 기호가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시험 문제에 기호로 나오진 않잖아요. 우리말로 다 풀어주니까. 그죠? MRPL이 뭐냐? 이거 MRPL은 뭐라 그랬냐면은 MPL 곱하기 MR 이렇게. 요거는 뭐예요? 이게 노동의 한계 생산량. 노동의 한계 생산. 요거는 한계 수익. 요거 공식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 2차 시험에서도 요 공식 알아야 풀수 있는 계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아셔야 되고, 요거 참, 그 다음에 이제, 요 놈보다 많이 나오는 게 이거잖아요. VMPL. MPL 곱하기 P. 이렇게. 요거는 이제 상품 가격이잖아요. 상품 가격. 그래서 아까 전에, 바로 직전에 푼 문제, 이거 이제 7번 문제니까, 6번 문제에 처음 나왔었는데, MRPL이. 아까 제가 7번, 6번 문제 풀어드리면서 설명드렸잖아요. 완전 경쟁 시장일 때는, 이거하고 상품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일 때는 MRPL하고 VMPL이 같다고 했었는데, 그왜 같냐? 이게 같기 때문에. 한계 수입하고 상품 가격이 상품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일 때는 동일하다. 그런 얘기 했었어요. 추가로, 뭐, 다시 한번 재방송하면은 상품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일 때는 물건을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죠? 가격 가지고 장난을 못 친다. 그죠? 우리 회사가 아무리 물건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시장에다가 내다 팔아봐야 워낙에 우리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으니까 시장 가격에는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상품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일 때는 상품 가격하고 한계 수입이 같다. 한계 수입이라는 게 뭐니까? 이게 물건 하나 더 팔았을 때 수입의 증가분을 말하는 거라고 했었어요. 좀 더 들어가면은 이 문제랑 관련이 떨어지니까 이 정도로 하는데 어쨌든 요 외우면 됩니다. 요거 외우고 계시면 MRPL은 MPL 곱하기 MR. 그러면 어디 있어요, 답이? 한계 수입. 다 노동자만 빠진 거예요. 노동의 한계 수입.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한계 수입, 한계 수입, 한계 수입. 다 해. MR. 아, 한계 수입은 노동자가 들어가면 안 되겠네. 한계 생산물에 노동자가 들어간 거죠. 노동의 한계 생산물. 한계 수입은 세 가지인데, 이거, 요건 다 있는데. 이건 당연히 아닌 거, 그죠? 예. 그러면, 이거 골라야 될거 아닙니까? 이건 다 있고, 요거네요. 그러니까, MPL 곱하기 MR이라고 하나, MR 곱하기 MPL이라고 하나, 같은 말이에요. 곱셈식이니까, 앞뒤 순서 바꾸는 건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죠?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나 같은 말이니까, 한계 수입 곱하기, 한계 생산물, 한계 생산물 곱하기, 한계 수입, 같은 얘기. 그러니까, 이거, 모르시면 되겠죠. 요거는 단순 그 암기 테스트, 암기력 테스트 문제라고 봐도 무방하고,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은 8번 문제, 8번 문제 보시면 다음 표는 근로자가 공급하는 노동 시간, 임금 수준, 그다음에 노동의 한계, 수입 생산물을 가치로 나타낸 것이다. 노동의 한계 수입 생산물. 이게 이제 MRPL인 거고. 기호로 써보면, 그죠? 그 다음에, 기업이 노동을 투입할 때, 노동 투입량을 5,000시간에서 몇 시간으로, 노동을 5,000에서 6,000으로 늘렸대요. 늘렸을 때, 노동의 뭐, 한계 비용. 이론 강의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제 문제 풀 때요. 1차든 2차든 한계라는 말이 나오면 저 한계라는 말이 나오면은 어떻게 이해하고 외우시면 된다고 했냐면은 한계는 무조건 한계는 변화량분의 변화량이라고 약속을 하자고 했어요. 변화량분의 변화량.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노동의 한계 생산 노동의 한계 생산 그러면은 이것도 한계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
한계니까 변혜량분이야 변혜량이구나 이건데 그죠? 노동을 집어넣어가지고 뭔가를 생산을 했다 그런 얘기죠 지금. 예. 그 원인이 되는 노동을 여기다 분모에다가 써주고 이렇게 노동의 변화량 분자값에다가 요놈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량의 변화량 그래서 Q 기호로 쓸 때 기호는 뭐 다른 걸 써도 상관없는데 보통 이렇게 많이 쓰니까 퀀터티 그죠? 예, Q 해가지고 그러니까 노동의 변화량 분의 노동 변화량 분의 생산량의 변화량 그 얘긴데 여기서는 뭐요? 노동의 한계 비용 예? 노동의 한계 비용.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노동의 한계 비용을 자주 문제로 낼 때는 노동의 한계 인상 가지고 주로 문제를 내거든요. 근데 노동의 한계 비용이라고 했으니까 자주 나오진 않지만 여기도 하여튼간에 한계라는 말이 써 있으니까 뭐라는 건 알 수 있어요. 한계라고 했으니 뭐가 됐든지 간에 변화량분의 변화량이다 이렇게 한계니까. 변화량분의 변화량.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대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 경제학에서는 기본 생각이 공짜가 없어요. 예. 예. 공짜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그걸 이제 비용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보면 노동을 집어넣어가지고 이거는 뭐야? 노동을 집어넣어가지고 생산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분명히 노동을 집어넣어서 생산을 해가지고 어떤 이득을 취했으니까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대가를 지불한 게 있겠죠. 비용 나간 게 그게 이거예요 지금. 노동 집어넣었을 때 나가는 비용. 예? 그러니까 이거는 노동의 변화량 분의 생산량의 변화량 이렇게 약속을 한 거고 이거는 노동의 변화량 분의 비용 변화량이죠. 비용 변화량. 근데 노동 집어넣어가지고 나오는 비용이 뭐겠어요? 노동 집어넣어가지고 나오는 비용이니까 노동 비용. 노동 비용이 결국은 뭡니까? 노동 비용이. 그 임금이죠, 임금. 예. 임금 총액. 임금 총액이 얼마서 얼마로 변했냐. 그 의미거든요. 그죠? 예. 근데 여기 지금 문제를 보시면 노동이 얼마에서 얼마로? 5천에서 6천으로. 노동은 5천에서 6천으로 변했대요. 그러니까 얼마가 변한 겁니까? 변화량이 천이죠. 천. 그러니까 이거 노동의 변화량은 이 델타 L 노동의 변화량 이거는 천이에요. 천. 예. 그럼 요것만 알면 되겠네요. 노동 비용이 얼마가 변했는지. 노동이 5천에서 6천으로 늘어날 때. 그렇죠? 노동 비용이 얼마가 변했냐. 그러니까 인건비, 임금 총액, 인건비가 얼마가 변했는지 그것만 알면 되잖아요. 우리가 한 알아보자 이거죠. 노동 비용이 얼마가 변했냐. 이 표가 나와 있으니까 이 표를 보면 5천에서 6천으로 지금 천 늘어났어요. 노동은 그래서 천 구했잖아요. 여기 천 그죠? 예. 근데 그 5천에서 6천으로 늘어날 때 그 임금은 얼마가 변했냐? 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6천에서 7천으로 천 늘어났네? 이거는 지금 아니죠. 왜냐면은 이건 시간당 임금이에요. 시간당 임금. 이거 단가. 단위당 임금을 말하는 거예요. 단위당 임금. 여기서 말하는 요거는 지금. 그죠? 이건 지금 단위당 임금이에요. 단위당 임금. 근데 우린 단위당 임금을 구하려는 게 아니고 노동비용이라는 게 그러니까 노동이 5천 시간일 때 노동 5천 시간일 때 나간 인건비 전체를 알아야죠. 총액을. 그죠? 그리고 노동 6천 시간일 때 나간 인건비 총액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얼마가 변했는지 이제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그러니까 6천에서 7천 이게 아니라 노동비용을 구해봐야 돼요. 총임금 전체 임금 얼마가 나오겠느냐 여기 지금 5천 시간일 때 시간당 그러니까 시급 6천 원이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시급 6천 원 주고 몇 시간 일시킨다는 거예요. 5천 시간 그러니까 곱해주면 되겠죠. 곱해주면 시급이 6,000원일 때 1시간 일시키면은 6,000원 주는 거고 시급이 6,000원일 때 10시간 일하면은 6만원 주는 거고 그죠?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거 두 개 곱하면 그러면은 이게 3,000만원 나오고 이거는 곱하면은 6,7에 40이니까 4,200만원 그죠? 그러니까 3,000만원 여기 지금 3,000에서
4,200으로 얼마가 늘어난 겁니까? 지금 이게 지금 1,200만 원. 그죠? 1,200만 원이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1,200만 원이. 이게 1,200만 원. 1,200만 원. 그러니까 1,200만 원 나누기 1,000. 산수 문제잖아요. 산수 문제. 그러니까 다시 앞으로 돌아오면은 여기 12,000원이 되는 거죠. 12,000. 1번 12,000원. 그죠? 12,000원. 12,000원. 요 요거만 아시면 그럼 여기 뒤에 있는 이거 뭐 이거 뭐냐 이거. 이거 MRPL인데. 예. 얘는 아무 쓸데가 없네요. 이 문제 푸는 데는. 그죠? 예. 칸 두 개 있으면 좀 모양 빠지니까 그냥 세 칸 만든 거죠. 뭐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뭐 좀. 예. 근데 별거 아니더라. 예. 뭐 이거 그냥 사족 같은 거고. 이거 두 개 가지고 풀면 예. 끝. 그죠? 예. 그러니까 요거만 아시면 돼요. 예. 한 개 그러면은 변해랑분의 변해랑. 예. 뭐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이거 말고 뭐 있겠어. 이거 말고는 또 없잖아요. 사실은. 그죠? 예. 변해랑분의 변해랑인데. 예. 보통은 이걸 많이 물어본다. 노동의 한계증상. 그 이제 노동 집어넣었을 때 생산량 몇 개 변했냐. 예. 그, 뭐 말 나온 김에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거, 요거 설명해 드릴 때 제가 냉장고 공장 예를 들어줬잖아요. 냉장고 공장. 예. 냉장고 공장 뭐 직원 100명이서 냉장고 1000대를 만들었는데, 어? 직원이 100명에서 110명으로 늘었다. 그럴 때 냉장고를 1300대 만들었다. 예? 그랬을 때 이제 직원이 100명에서 110명으로 늘어날 때 노동의 한계생산량이 얼마냐 물어보면은 이거 10명 늘어날 때 300대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노동 변해랑 이거 10명이고 이거 저기 300대. 그죠? 그러니까 이거 약분하면은 1분의 30이니까 이거 3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그런 이 노동의 한계생산량 말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아, 노동 하나 더 집어넣으면은 생산량 몇 개 더 늘어나는구나. 예? 쉽게 말해서 사람 하나 더 쓰면 뭐 노동의 단위가 여기처럼 시간당으로 따진다고 치면은 뭐 1시간 더 일시키면은 물건 30개 더 만들 수 있구나. 예? 만약에 노동의 단위가 인원수라고 치면은 한 명 더 뽑으면은 30개 더 만들 수 있구나. 이건 그 얘기고 이거는 반대로 뭐예요? 대가가 나가는 거에 대한 관점에서 지금 접근하는 거니까 사람 하나 더 쓰면은 비용이 얼마 더 나가는구나. 예? 노동 하나 더, 뭐 노동의 단위를 시간으로 따지면 여기처럼 한 시간 더 일시키면은 얼마가 더 나가는구나. 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예. 여기는 지금 그런 얘기다. 예.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 예, 12,000원이니까 1번이 되겠죠. 예. 이렇게 되시고.